최근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회장직에 드디어 취임을 했죠. 부회장 달고 18년 만이래요. 입사하고는 29년 만이고 원래는 트렌디하고 친근한 경영자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이때 취임했으면 조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론이 조금 왜 하필 지금일까 싶은데 사실 엄마인 이명희 회장님이 워낙에 동안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의외로 80이 넘은 고령이세요. 참고로 오빠인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던 게 70대 초반이거든요. 이명희 회장이 아직은 정장하다곤 하지만 트렌드를 리드하기에는 조금 힘든 나이잖아요. 가뜩이나 유통 쪽 패러다임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환경 변화도 엄청나게 빨라졌고 그만큼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트렌드를 이끄는 리더든 읽어내는 리더든 정용진 회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지금 이마트의 주가는 몇 년째 빠지고 있죠. 시총은 이미 쿠팡이랑 15배 차이가 나고 이미 유통 쪽 매출은 쿠팡에 추월당했어요. 여기에 정용진 부회장 개인의 일탈까지 더해지면서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사실 어머니인 이명희 회장에 대해서는 그간 평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특히 안목이 뛰어나서 트렌드를 잘 읽어왔고 유통업의 패러다임을 리드하는 역할을 많이 보여줬어요. 스타벅스도 이명희 회장의 지지를 받아서 정용진 부회장이 들여왔다는 말이 있고요. 스타필드도 이명희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해서 정용진 부회장의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라고 해요. 국내 최초의 대형마트도 이마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이명희 회장이 지시해가지고 들여온 거예요. 그리고 이마트는 지금의 신세계를 만들어준 1등 공신이 됐죠. 또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화점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찍은 적도 있고요. 사실 이명희 회장은 삼성가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잖아요. 알짜 기업을 물려받기에는 순번에서 많이 밀렸던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애매한 백화점 사업을 물려받게 되는데 처음 이명희 회장이 신세계에 입사했을 때는 매장도 꼴랑 하나밖에 없었대요. 심지어 두 번째 매장은 망해서 철수한 상태였고 이런 작은 사업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키웠다는 거죠. 과정에서 그룹의 재계순위도 많이 올랐어요. 이명희 회장이 회장직에 오른 게 IMF 때였는데 이때는 재계순위가 30위권이었거든요. 이거를 9위까지 올려놨어요. 덕분에 이명희 회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었어요. 삼성가에서 가장 적게 물려받은 이명희 회장이 삼성가에서도 가장 부유한 여성이 된 거예요. 물론 오빠인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뒤에는 그 부인과 딸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서 이명희 회장을 많이 앞지르긴 했습니다. 이명희 회장 본인도 재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상속한 상태고요. 그러면 이분은 대체 어떻게 신세계를 키웠냐? 원래는 일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어릴 때 꿈도 현모양처였답니다. 옛날 뿐이니까 그럴 수 있죠. 원래 가부장적인 사회일수록 순종적인 여성상의 대우를 받으니까. 실제로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있다가 결혼부터 했거든요. 그 시절은 또 빨리 하기도 했으니까. 그 뒤로 12년 동안을 전업주부로 살았대요. 아들 딸 하나씩 낳고. 근데 이게 재벌가 전업주부면 사실상 돈 많은 백수잖아요. 우리 모두의 꿈이죠. 쇼핑 다니면서 재밌게 살았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백화점으로. 아이씨 좋은 시대 다 갔네 이거. 아 싫어요 아빠 나 안 할래. 아 시킬 거면 젊을 때 시키든가. 내 지금 나이가 마흔이에요. 딸이 자꾸 거절을 하니까 나중엔 아빠가 막 화를 내드래요. 막내딸이라고 예뻐만 하던 그 아빠가. 아, 뭐지 이 아빠 되게 낯설다 좀 무섭네. 안 되겠다 말 들어야겠다. 거의 반쯤 쫄아가지고 반 강제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랬던 이명희 회장의 훗날 신세계를 굴지의 유통 기업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이병철 회장의 안목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명희 회장이 감각이 되게 좋았대요. 이분이 전공이 미술 쪽이거든요. 지금도 가끔 취미로 그림을 그린대요. 기본적으로 미적 감각이 있다는 거죠. 덕분에 어릴 때부터 패션 센스가 그렇게 좋았대요. 여기에 붙임성까지 좋아버리니까 그야말로 인싸 중에 인싸였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어디 사람을 만나러 갈 일이 있으면 막내딸을 꼭 데려갔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붙어가지고 다녔대요. 과정에서 정재계 인맥도 엄청나게 쌓을 수 있었고 이게 사업할 때 큰 자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유럽이나 뉴욕을 방문하면서 패션 이나 건축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했대요. 1년에 한 번씩은 안 가면 이게 뒤처진다고 해가지고 이런 습관이 백화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아들인 정용진 회장은 SNS도 많이 올리고 방송이나 언론에도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경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편이고. 근데 이명희 회장은 전 반대였어요. 왜냐면 아버지 이병철 회장을 많이 닮았거든요.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보니까 본인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다고 해요.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빠득빠득 개기일 때 자기는 아버지처럼 되겠다고 다짐을 했답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좋은 습관도 많이 따라했는데 특히 이병철 회장이 지독한 메모광이라서 자기도 메모하는 습관이 뱄다고 해요. 금고에 메모장만 수십 건이 쌓였답니다. 이 메모가 신세계를 움직이는 설계도가 됐다고 하고요. 또 아버지의 조언도 진짜 귀담아 들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병철 회장이 이런 조언을 했대요. 누군가에게 맡겼으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서류에 사인하지 마라. 이게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은 전문 경영인을 쓰라는 말이었대요. 특히 애초에 믿지 못할 사람은 쓰지도 말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맡겼으면 끝까지 믿어주고 사사건건 참견해서 가는 길 막지 마라. 일일이 다 확인하고 사인하고 결제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게 지켜봐라.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명희 회장 본인은 큰 흐름이나 비전 정도만 제시하고 진행은 전문 경영인들이 했다고 해요. 애초에 자신이랑 비전을 공유하는 인물을 뽑아가지고 통 크게 정권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을 때만 개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믿고 맡기는 방식은 자식들에게도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간 정용진 부회장한테 거의 정권을 주고 맡겼잖아요. 근데 아니다 싶으니까 직접 개입을 했죠. 측근들 다 잘라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경영 밀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으면은 그만큼 외부에 노출이 될 일이 적잖아요. 실제로 이명희 회장은 은둔 경영으로도 유명하죠. 사실 그 이상으로 노출을 병적으로 꺼려왔는데 입사한 지 25년 만에 2005년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이게 또 마지막 인터뷰였습니다. 그 뒤로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정말 지독하죠. 특히 과거에는 얼굴도 알려지지 않았어가지고 경쟁사 백화점까지 편하게 다녔다고 합니다. 과정에서 참고도 많이 했다고 하고. 근데 이런 신비주의에 살짝 균열이 갔던 게 아들인 정영진 회장이 배우 고현정 씨랑 결혼을 하고부터예요. 당시에 이미 고현정 씨는 엄청난 스타였거든요. 근데 재벌가로 시집까지 가는 상황이 되니까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명희 회장한테까지 관심이 쏠렸고요. 특히 두 사람이 이혼까지 가는 과정에서 온갖 루머들이 양산이 됐어요. 고현정 씨가 재벌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 다른 재력가 집안의 며느리랑 비교를 당했다. 고현정 씨 앞에서 일부러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 뭐 고부 갈등이 심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우연히 찍힌 몇 장의 사진들이 이런 소문들의 근거로 쓰이기도 했죠. 시아버지를 마중 나가는 고현정 씨의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 역시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예나 지금이나 연예인 사진 한 장 가지고 표정 하나 가지고 말 만드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명희 회장 사진 중에서 유독 인상이 강하게 나온 사진이 있거든요. 이렇게 무섭게 생긴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한 고현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고현정 씨가 밝힌 바로는 이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절대 그럴 분들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명희 회장은 이미 무서운 시엄마라는 이미지가 생겼거든요. 본인은 노출이 안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런 이미지가 생긴 거죠. 참고로 이명희 회장의 동명이인 중에서 한진그룹의 이명희 이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번 갑질 사건으로 엄청나게 유명해졌는데 이름이 같으니까 막 헷갈렸던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억울하게 욕을 먹었던 적이 있고, 다음으로 이명희 회장이 신세계를 키워온 과정을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처음 신세계에 입사했을 당시에는 명동에 본점 하나밖에 없었다고 했죠. 사실 그때는 백화점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중산층이 이제 막 증가하고 있던 시기라 그나마 있는 것도 신세계 백화점이 완전히 선두였어요. 롯데백화점은 이제 들어가는 시기였고 현대백화점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명희 회장이 입사를 하자마자 갑자기 롯데가 치고 들어온 거죠. 당시 롯데백화점을 맡고 있던 게 롯데그룹의 장녀인 신영자 이사장이거든요. 삼성과 막내딸이랑 롯데가 장녀랑 붙은 꼴이 된 거예요. 심지어 둘이 이화여대 동기입니다. 그래서 라이벌 구도도 많이 묶였죠. 근데 솔직히 당시에 이명희 회장은 이제 막 입사해가지고 별다른 힘이 없었는데, 이 롯데 같은 경우는 그룹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굳이 신세계 본점이 있던 명동에 들어가서 바로 옆에 더 크고 화려하게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마케팅도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까지 초청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분이 진짜 엄청난 셀럽이었어요. 당시에 패션 트렌드를 이끌 정도였는데 이분이 왔다 가면은 그 나라 신문 1면은 무조건 도배가 됐거든요. 결국 롯데백화점은 출점을 하자마자 신세계를 꺾고 백화점 1등 자리를 먹게 되고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매장을 늘려가면서 1위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이때는 이명희 회장이 한방 먹은 느낌이 있었죠. 심지어 이때쯤 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폐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하고 있었고 결국은 몇 년 뒤에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이명희 회장은 특히 아버지랑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때 상당히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달래겠다고 미국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대형마트라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 딱 느낌이 와가지고 임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죠. 대형마트 만들라고. 그렇게 탄생한 게 이마트예요. 이것도 신세계가 국내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는 나중에 들어왔고 트렌드 리더로서 안목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후발주자들이 들어왔죠. 뉴코아의 킴스클럽에 롯데마트에, 프랑스의 까르푸에, 미국의 월마트에, 국산이고 외국산이고 엄청나게들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삼성도 홈플러스를 열었거든요. 아이씨 권유 오빠, 동생 밥상에다 숟가락을 놔? 어쨌든 다들 거대 자본이라서 투자도 공격적으로 했어요. 신세계는 생각보다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병철 회장이 죽고 나서 삼성에서 독립해서 나왔을 때라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기도 힘들었어요. 때문에 점포를 확장하는 경쟁에서 조금 버거워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기회가 아닌 기회가 오는 게 IMF가 터집니다. 경제가 진짜 더럽게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백화점을 안 가요. 근데 이명희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한 것도 이때거든요. 위기 상황에 회장직에 오른 거죠.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엄청난 결단을 보여주는데, 야 이거 경제가 어렵네, 백화점을 안 가네, 대신에 싼 거 사겠다고 대형마트는 많이 가네, 야 이거 이마트 더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이마트 매장을 엄청나게 불립니다. 이때 IMF로 땅값이 폭락을 하니까 핵심 상권의 부지를 닥치는 대로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부 다 이마트를 올리죠. 당시에 이거 자금 마련하겠다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이 결정이 진짜 신의 한 수였다고 해요. 이 불경기를 타고 이마트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몇 년 뒤에는 롯데로부터 유통업계 1등까지 탈환하게 됩니다. 22회 만에 적당히 롯데의 목을 딴 거예요. 이게 백화점 쪽에서 롯데에 밀렸지만 대형마트를 키워가지고 1등을 탈환한 겁니다. 신세계는 기세를 몰아서 백화점 사업에도 공세를 펼쳐왔어요. 특히 롯데의 근거지인 부산에 들어가서 롯데의 모가지를 비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센텀시티점을 개점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될놈될인 게 여기 일대가 원래 온천이 흐른대요. 그러면 혹시 우리도 온천이 터질 수도 있겠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파보기나 하자 해가지고 팠는데 진짜로 온천이 터진 거죠.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그래서 백화점 안에 온천을 만들게 됐고 이게 부산의 명물, 명소가 된 거예요. 백화점 규모 자체도 역대급으로 크게 지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기네스북까지 올랐어요. 덕분에 이 센텀시티점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고요. 결국은 진짜로 부산에서 롯데를 꺾어버립니다. 과거의 명동에서 롯데가 신세계보다 큰 백화점을 만들고 신세계를 쫀득이 팬 것처럼 신세계도 똑같이 갚아줬다는 거죠. 이런 백화점 공세는 딸인 정유경 총괄사장이 맡은 뒤에도 계속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백화점 1등은 롯데이긴 해요. 근데 점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세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둘 사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특히 내실을 보면 실상은 더 재밌어요. 매장수는 롯데가 신세계보다 3배 가까이 많거든요. 근데 매출은 그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말은 신세계가 롯데보다 적은 매장으로 롯데에 버금가는 매출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매장 하나당 매출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동안 롯데백화점은 점포를 많이 늘려서 양으로 승부하는 전략을 취해왔는데 반대로 신세계는 질을 추구해왔다는 거예요. 특히 고급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명품 3대장이라고 하는 에루샤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점포가 4개가 되는데 이게 롯데나 현대백화점에 비해서 많은 거래요. 그리고 백화점 하나를 짓더라도 크게 지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만들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전략을 취했다고 합니다. 특히 백화점을 단순히 쇼핑하는 곳이 아니라 콘텐츠를 즐기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다양한 맛집이나 공연, 전시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왔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방문을 유도하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명희 회장은 은퇴를 하고 있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마트를 혁신할 리더가 필요한데 그만큼 정영진 회장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